급식체를 배우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급식체 전문가 역사 가왕 설민석입니다. 설민수입니다.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인 급식체를 배워볼 텐데요. 대표적인 급식체로는 오지다, 지리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주 놀라울 때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김경호 씨의 사랑했지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론 가슴도 오지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이야